안녕하세요. 문화가 아닌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요즘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 공예 수업 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 공간에서 하루에 여러 가지 공예를 배워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음성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음성 풍마 재생 예술 체험촌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품바의 고장 음성에 가면 재생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문화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작업실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 환경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음성군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으로 지금 겨울여행 떠나볼까요? 꽁꽁 언 원남 저수지를 지나다 보면 멋진 건물 하나가 나타납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음성군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그동안 방문객 1만 명을 거뜬히 돌파하며 음성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문화와 재생 그리고 예술 이런 조합들이 조금은 생소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은 그 음성 군내에 계시는 이제 예술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네, 이분들에게 좀 더 서포트하고 좀 더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이제 예,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품바 축제 어떤 이제 품바 연구를 하는 재생 예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체험.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이제 예술창작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수시로 또 여러 관광객들을 위해서 공연이라든지 각종 행사들을 좀 많이 마련하고 있는 이런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바의 고장 음성. 해마다 봄이면 흥겨운 장단으로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음성 품바 축제가 열리죠. 이곳은 품바와 연계된 예술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제가 이쪽을 둘러보니까요. 네. 체험관들이 참 많아요. 네. 어떤 체험들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뭐 그 누구가 와도 네,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생 예술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정크 아트가 있고요. 또 이제 팝 아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코파즈라는 예, 다양한 그런 이제 공예. 그리고 그런 거 외에도 뭐 실생활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예품 뭐 체험이라든지 만들기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은 총 5개의 체험관으로 나뉘는데요. 9명의 작가들이 입주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창작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장 먼저 팝으로 유네 정크아트 공작소를 찾았는데요. 보니까 버려진 타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 폐자재가 있어요.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마네킹에 제가 옷을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사를 한번 만들려고 그 겨울에 한번 좀 기획을 하고 있고, 이곳은 폐자재만 모아놓고 내 안에 있는 창의력을 끄집어내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가. 일반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와서 할 수가 있죠. 정크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크 아트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쓸모없어진 물건으로 그렇죠. 다시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아트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는 그 마당에서도 하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생긴 거죠. 버려진 폐자재로 만드는 정크 아트. 체험촌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커다란 고철 작품도 바로 윤영기 작가의 솜씨입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뭔가 그 버려진 것, 그다음에 죽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이루는 거죠. 작품으로. 그렇죠. 새로운 가치를 또 발휘하고, 그래서 생명의 나무가 되었죠. 쓸모를 잃고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윤영기 작가. 널찍한 야외 전시장으로 가면 더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기타 네. 모양이네요, 작품이. 어마어마하죠. 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저 지금 보시면 트랙터 바퀴, 거대한 트랙터 바퀴. 아, 이게 바퀴네요. 농사철에 많이 쓰이죠? 네. 저는 사실 이거 하나만 딱 보고 뭔가 기타를 만들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기타의 생명은 뭐니 뭐니 해도 소리죠. 바퀴 뒤에 숨겨진 스피커를 연결하면 정말 음악이 나오네요. 와. 이렇게 엉뚱한 듯 하면서도 재치 가득 아이디어가 빛나는 윤영기 작가의 작품들. 특히 나비, 잠자리, 개미 등 곤충을 주제로 환경과 생태에 관한 작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 꼬맹이 때 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주워 모았대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그랬는데 그런 습성과
나중에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떤 외국 사이트를 보니까 그 폐자재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작품이 될 수 있나? 뭐 그런 궁금증들이 같이 이렇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크게는 폐타이어, 작게는 컴퓨터 내부 부품까지 활용하는 일상 속 예술 정크아트. 오늘 정크아트에 대해 한번 배워볼까요? 제가 정크 아트 처음 도전해 봐요. 아, 누구든지 이 공간에 오면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파브르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환경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곤충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아, 곤충이요? 그럼 아, 곤충. 네, 좋습니다. 네. 만들어 볼 곤충 작품의 재료는 고장난 마우스와 컴퓨터의 램입니다. 재료만 봐선 굉장한 창의력이 필요할 듯 싶은데요. 어디 보자. 마우스 위에 램을 날개 삼아 붙여주고 거기에 눈알과 전선 더듬이까지 붙이니 와우, 그럴싸한 작품이 만들어졌네요. 야, 이렇게 뚝딱 나오고 있나요? 정말 뚝딱 나오네요. 짠! 제가 만든 더듬이 달린 램입니다. 정크아트 네, 처음 해봤는데요. 뭐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또 폐자재로 만드니까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이게 정크아트의 매력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노래하는 공작소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체험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꽤 많은 분들께서 뭔가 열심히 만들고 계시네요. 방금 정크아트 체험관에서 왔는데 아, 네. 이곳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도 많고 네.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곳은 네.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백호파수공예를 체험하고 또 만들러 가져가는 공간이에요. 이게 불란서 공예인데요. 데코라는 말은 장식이라는 말이고요. 파주라는 말은 종이나 그림 같은 거를 찢고 오려서 만드는 그래가지고 붙이는 공예를 말하는 거예요. 벽에 걸린 시계며 장식품 모두 종이를 이용해 만든 데코파주 작품이라는데요. 그런데 종이는 보이지가 않네요. 아, 종이는 여기 이 그림이 종이예요. 냅킨이에요. 네네. 오, 이게 냅킨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쁜 그림이 인쇄된 다양한 냅킨을 가구나 소품에 붙여 완성하는 게 데코파주 작업인데요. 정말 쉽고 예쁘죠? 이런 방법을 전사 기법이라고 한다는데요. 사진, 영화 등 인쇄만 가능하면 원하는 모든 이미지를 작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오늘 처음 접해봤지만 참 네. 궁금한 데코파주 저도 네.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우선 이 목재에다가 여기 칠을 해야 돼요. 제스와 흰 페인트 칠을 마친 목재에 먼저 접착제를 골고루 바른 다음 그림이 인쇄된 냅킨을 하나하나 잘 잘라서 붙여줍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띄워보면 잘 됐지요. 오, 네. 네. 찰싹 붙었네요. 네. 그림을 붙인 다음에는 드라이기로 충분히 말려주고 여기에 바니쉬를 칠해 표면을 매끄럽게 코팅합니다. 이 과정을 4번 정도 반복해야 한다네요. 다 완성은 안 됐지만 이렇게 숫자와 시계 바늘을 붙이면 시계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네. 조금만 배우면 쉽게 따라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하루에 와서 시계랑 뭐 그런 거 완성해가지고 가는데 다들 만족해하고 있어요. 데코파주 공예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거를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뭐 그림이나 이런 거를 스타일에 맞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참 매력 있어요. 여러 가지 기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서 네네. 너무 좋아요. 주변에서 너무 예쁘다고 또 저기 사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만날 수 있는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이번엔 팝아트인데요. 팝아트. 제가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장르인데요. 오늘 여기서 만나네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팝아트는 파퓰러 아트의 줄임말로 광고나 만화, 사진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이용한 미술 장르죠. 서울에서 활동하다 이곳으로 내려온 이원재 작가. 팝아트와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중미술인데요.
요새 대중미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영역도 파괴되고 자기가 그리면서 자기가 만들면서 재료나 뭐 자료나 도구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기분 좋고 옆에서 즐거워해주면 그게 곧 팝아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팝아트 하면 좀 금손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할 것 같은데 저는 재능은 없거든요. 저도 한번 배워볼 수 있나요? 아, 물론이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든 자신이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곳이 팝아트의 핵심. 오늘은 수채화 기법을 이용한 팝아트를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물감이 퍼지는, 그래서 이렇게 물칠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노란색부터 적당히 섞으세요. 섞어서 네. 이런 색감의 느낌대로 그냥 그 손길 가는 대로 손길 가는 대로 그냥 막 칠하시면 돼요. 네. 기존의 사진을 수채화의 느낌을 살려 또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라는데요. 작가님, 정말 이게 그림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지금 하시는 게 그 드라이 브러쉬 기법이라고 해서 네. 지금 수채화지만 불투명 수채화예요. 네. 그래서 그 일종의 베끼기죠. 그림의 초보자거나 그림에 대해서 별로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 형태라도 좀 제대로 잡아보자 해야죠. 트레이싱지를 이용해서 본을 뜬다라고 하죠, 우리가? 예, 네. 그걸 그대로 베껴서 그리는 겁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그런 네, 방법이 네, 있어서 네. 서로를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물감을 칠하고 나면 트레이싱지를 이용해 기존의 그림을 본딴 다음 다시 색칠한 종이 위에 베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물감을 번지게 만들어 형태를 잡으면 멋진 팝아트 작품이 완성되는 거죠. 짠! 제가 선생님의 도움을 아주 아주 많이 받아서 완성해본 팝아트 첫 작품입니다. 어떤가요? 똑같이 그리진 않았지만 원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이게 팝아트의 재미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뿌듯한데요? 정크아트, 데코파주, 팝아트 외에도 이곳에선 아기자기한 자수며 캘리그라피, 북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할 수 있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2층으로 올라가면 전시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18년 1년 동안에 저희가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예술 창작 아카데미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수강생분들께서 이제 직접 그리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1년의 과정을 저희가 예, 전시로서 좀 보답하고자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본 작품들은 직접 구입할 수도 있다는데요. 이만하면 음성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기에 손색이 없죠. 일반인은 잘 모르는, 그래서 더욱 궁금한 예술가들의 작업실. 음성군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에 가면 작가들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예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겨울 음성에서 나만의 예술적 감성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